킨시모터 여기는 부산점입니다. 오늘 차량은 SM6. 사장님 너무 밟으신가 했다 지금. 자 SM6 여기는 흡기관에 T타입 하나 들어갔고요. 탄 배기 하나 들어갔습니다. 중통은 이 차는 중통이 없습니다. 아세이로 나와서 중통을 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통은 못 달고 일단 흡기하고 배기만 달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느끼시는 거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 주행 체감이 괜찮고요. 예. 그다음에 가속할 때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언덕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힘 달리는 건 전혀 없으시죠? 네, 힘 달리는 건 없어요. 나중에 저기 내려갈 때 관성 주행, 항속 주행 한번 보시고요. 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워낙 저도 아까 테스트할 때 말하고 뭐라고 보니까 차가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항속 주행도 어느 정도 되고. 속도는 오는 것보다 이제 좀 가까운 부분이 제가 뭐라 보니까 이제 가속할 때 한 대포 좀 늦게 붙더라고요. 속도가 그거 좀 딱 이제 한번 체크 한번 그것도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진동도 좀 많이 괜찮아졌죠? 네, 진동. 지금 탄 제품이 희한한 게 이게 한 방에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좋아져요. 네. 이게 점점 좋아지고 보통 이제 그 연식이 오래된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마이너스하면 뗐다가 붙여주면 이슈 인식이 좀 빨리 되거든요. 네. 근데 상임차는 그렇게 오래된 차량이 아니라서 그냥 그대로 이대로 지금 타고 다니면 되고 나중에 아까 혹시 타고 계속 타고 다니시다가 아까 혹시 걱정되는 부분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네. 혹시 부하되는 부분 걸리기나 걸리면은 저한테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저도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좀 해놓을게요. 네. 지금 여기 SM6 같은 관이 너무 짧아가지고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피해서 달긴 달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작업 난이도가 좀 있네요, 이거는. 브레이크 발 한번 떼보시고요. 흡기 정도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속 거리가 짧아가지고 아직까지. 이라도 보통 속도가 잘 안 붙어요. 보통 보면 일반 차들 같은 경우는 저 앞에 카메라가 안 나왔을 텐데 밑에 가면 좌회전 유턴하는 데가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아, 이 차도 오토 스타트 기능 있는가 보네요. 아, 네, 오토 스타트 기능은 있고 그냥 이 속도 멈출 때 이제 제가 네. 엔진 브레이크로 멈추거든요. 보통 그래갖고 이게 습관돼가지고. 아, 아니 금방 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진동이 너무 안 와가지고. 있어요. 오토스타트 기능 있어요. 아, 보통 디젤 차에만 있는 것 같은데 가솔린 차에도 있는가요? 네, 지금 보통 나온 차도 훨씬 다 있는 것 같은데. 아, 디젤 차량만 많이 타보니까. 맞네요. 저기 오시는 분들 보통 이제. 예. 실제로 저 제일 효과 좋은 거는 LPG 쪽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아, LPG 쪽이요? 예, LPG 60km. LPG가 제일 효과 좋고 그 다음에 가솔린이고요. 그 다음에 디젤이에요. 근데 디젤은 워낙 진동하고 이게 심해가지고 여기 유턴이 있거든요. 디젤은 워낙 진동하고 이제 저 매연 때문에 고객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오세요. 예. 이제 진호선 쭉 한번 봐주십시오.
원래 차보다 반응속도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데. 좀 빨라진 것 같죠? 네. 제가 타보니까 좀 많이 깝깝했을 것 같은데. 울산에서 오실 때 시간 한 얼마 정도 걸리시던가요? 생각보다 예상 시간보다 좀 많이 걸리신 것 같은데요. 아, 40분 정도? 어... 몇 가요? 아, 괜찮습니다. 아, 진동력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하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동이 좀 없네요, 지금. 좀 희한해요. 저도 이제 이거 장사하면서 다니지만. 손님들께서 이제 장착하고 난 다음에 이 효과 보시는 게 좀 많이 보세요, 많이들. 요거 두 개만 달랑다는데 여기 중통 달리면은 많이 또 틀리거든요. 주행 느낌이 약간 고급져져요. 스무스하게 나요, 차가. 쫙 깔리는 듯 하면서 스무스하게 쭉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중통을 못 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완전, 아까 사장님도 보셨나요? 아, 중통. 아, 못 보셨어요. 위에 엔진 밑에서 이제 관이 나가는데 일자로 다 나가요. 저 마을은 끝까지. 끝까지요? 예. 그래서 중간에 보통 보면 연결 부위가 있는데 연결 부위가 없어요. 네. 근데 저거는 굳이 넣으려면 잘라서 넣어야 돼. 잘라서.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일단 그래도 울산에서 여기까지 믿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네. 보통은 이제 믿기 좀 힘든데 이거는 사장님도 지금 느끼시지만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시거든요, 진짜. 네,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믿고 와주신 게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좀 더 타보시고, 네.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네. 바로 연락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